F-21 전투기 500대 수출. 뜻밖의 석유 북극. 한국과 동맹 체결. 대체 왜 한국을? 35조 원치 계약 소식에 배 아픈 중국. KF-21 공동개발국 있니? 분담금 안 내나 못 내나? 개발비 1조 1000억 원 연체. 납부 약속, 묵묵부답. 같은 기간 거액의 전투기 구매로 이중적 태도. 한국형 전투기 KF-21 외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연체금액이 8천억 원에 이르는 와중에도 다른 나라에서 거액을 주고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담금을 안 내는 것인지 못 내는 것인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 이후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까지 분담해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AI는 19에서 25일 현지 시간까지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개최되는 파리 에어쇼 2023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파리 에어쇼는 올해 54회를 맞는다. 경년으로 개최했으나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취소돼 4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KAI는 행사에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된 경전투기 FA-50 잠정전투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KF-21, 한국형 전투기 등을 선보이며 유럽 시장 진출을 타진한다. 최초 양산을 앞둔 소형 무장헬기 LAH와 다양한 파생형으로 개량된 수리온에 대한 마케팅도 진행한다. KAI는 행사 현장에서 스페인,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대표단을 만나 잠재 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동, 남미 등 기존 국산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와 주변국의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력 기종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후속 사업 기회 창출도 노린다. KAI는 전시회에서 주요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한 서플라이어 심포지엄과 연계해 주요 해외 협력사와 국산 항공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 절감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KAI는 이를 기반으로 유럽, 동남아, 중동의 FA-50 추가 수출은 물론 최대 500대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시장에도 도전한다.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항기 수요에 발맞춰 기체 사업 주요 고객사인 에어버스, 보잉 등의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민항기 기체 구조물 신규 사업 및 후속 물량 수주 기회도 모색한다. 강구영 KAI 사장은 최근 FA-50 수출 행보로 국산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며 FA-50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KF-21과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I는 파리 에어쇼 전시 부스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파리에서 열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2. 슈이구. 북한 170mm 자주포 고물 무기 구매 타진. 김정은 급진 대접 이후. 월드뷰. 북한 전승절 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세르게이 슈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자주포와 탄약을 구매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러시아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슈이구 국방장관 방북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소련제 규격의 구형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한다며 관련 무기 목록이 나돌고 있다. 슈이구, 북한 170mm 주체포 M1989의 고물 무기 구매 타진. 29일 현지 시간 러시아 반부패 및 반공문 단체 굴라고네띠 접촉한 러시아 국방부 내부자는 슈이구 장관이 북한에서 170mm 주체포 M1989와 오래된 여러 고물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소련은 구식 해안포를 북한에 원조해 줬다. 북한은 그 해안포를 역설계, 모방 생산해왔다.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포라고 부르며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에서는 1978년 황해도 곡산군에서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발견해 곡산포 M1978라고 부른다. M1989 주체포는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M1978에 새로운 차체를 결합한 대구경 장거리 자주포다. M1989라는 명칭도 미군 정보부가 이 자주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고 촬영한 해가 1989년이라는 의미다. M1989 주체포는 기존의 152mm 자주포를 능가하는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할 포병수단의 필요성에 근거해 개발됐다. 사거리는 약 53km로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 또 M1978과 달리 승무원 4명과 12발 내외의 예비탄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M1978은 퇴역하거나 이선 부대에 배치됐고 M1989가 주력 자주포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체포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170mm 화포가 가장 특징적이다. 다만 2008년 구소련제 180mm SA-13포를 장착한 M1978 주체포가 발견된 바 있어 개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군라군에 시 접촉한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41과 덱타료프 경기관 총용 7.62x25mm 탄약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41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소련이 개발한 슈파겐 기관단 총으로 일명 따발총이라 불린다. 덱타료프는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되었던 탄띠 급탄식 경기관 총이다. 이 밖에 T-55분의 -54용 100mm 전차포 탄약, T-62용 115mm 전차포 탄약 및 60mm 박격포탄과 56식, 64식, 68식 돌격소 총도 러시아 구매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압력탄, 일명 진공폭탄이 쓰이는 화연방사기 프로A 시멜도 한간에 떠도는 구매 목록에 올라있는데, 구매 목록이 사실이라면 비윤리적 대량살상 무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구매 목록에는 구소련제 대전차유도 미사일 국K111 파곳, 나토명 AT4 스피곳도 올라있다. 북한은 파곳을 역설계한 불새를 모방 생산한다. 군라군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1945년 때 사용된 이런 구식 무기들로 최대 50만 명을 무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가 곧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전쟁, 일명 앵글로 보어 전쟁, 1899년에서 1902년 때 사용된 3인치 대포까지 구매할 거라고 조롱했다. 김정은 극진 대접, NK방산 세일즈 맞았나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나온 것이다. 쇼이구 장관은 25일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찾았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무게감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에 부응하듯 김 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을 직접 접견했다. 그가 러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보다 더 높은 급을 파견한 러시아 대표단과 4차례 단독 행사를 하는 등 급진 대접을 이어갔다. 그는 러시아 군사 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 2023 전시회장을 찾아 화성 18형, 화성 17형 등 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다양한 무기들을 쇼이구 장관과 러시아 대표단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했다. NK방산 세일즈에 나선 김 위원장의 무기 쇼케이스였던 셈이다. 북한이 대외선전에 혈맹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부각시킨 점도 NK방산 세일즈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보고서에서 27-28일자 노동신문에 중국 대표단 사진은 30장이 실린 반면
러시아 대표단 사진은 84장으로 3배가량 많았다고 분석했다. 질적으로도 러시아 보도에서는 견해 일치, 전략전술적 협동과 협조, 공동전선, 전략적 단결 등 표현을 썼지만 중국 보도에는 상투적인 표현 이외에는 이렇다 할 밀착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홍 실장은 지적했다. 29일 후속 발행된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도 쇼이구 장관을 담은 사진이 중국 대표단장인 리흥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배치됐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을 이미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이 철도를 통해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다며 위성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방-122 등 한글이 찍힌 로켓탄을 정비 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을 첨부했다. 방은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인 방사포를 뜻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북한제 무기는 122mm 다연장 로켓탄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이 사용한 것도 이 로켓탄이었다. FT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 국가가 러시아군 손에 건너가기 전 이 북한제 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122mm 탄이 빠르게 소진되자 북한에 이 무기를 여러 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지만 정반대의 증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